일단 먼저 한번 파워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곳은 끌어버려서 네. 양자충이 되죠. 네. 자, 그렇다면 백의 최선의 방법은 이곳인데요. 네. 그럼 이거는 여기를 몹니다. 그 여기를 모면 또 딴에서 패가 되네. 패가 네. 아니죠? 이쪽을 이어지나요? 네, 그렇죠? 패가 되는 네. 여기서 이게 또 몰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놓습니다. 아, 몰질 않고 네. 그쪽을요? 그러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었는 건 너무 억울하고 네. 이때 점장에 들어가면 아. 한 집밖에 안 나죠. 그래서 상을 네. 먼저는 바깥에서도 조여 들어가고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순서. 네. 순서를 잘못했다가는 패가 나게 되는 경우가 앞뒤가 있네요. 바뀌면 그렇죠. 네. 자, 이번 시청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주 시청자 문제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 두 문제 보셨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답자 두 분을 추첨해서 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을 알고 주자 사활 시간입니다. 사활을 풀 때는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수일끼리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하수는 두고 나서 후회를 하고 네. 상수는 두기 전에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활 문제가 있으면 그야말로 생사거든요, 생사.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바둑이. 초반 포석은 약간 완착을 둬도 괜찮습니다만 사활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조여 들어가느냐, 치중을 하느냐. 이걸 살펴보고 일단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활 문제를 푸실 때도요, 네. 바둑돌로 놔볼 수도 있지만요, 네. 그것보다는 실전을 하는 것처럼 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제입니다. 흑산인데요. 네. 이 문제도 항상 제가, 저는 어느 분이나 바둑을 빨리 늘려고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에 세수 앞을 보고 3초를 생각하십시오. 3초가 참 금방 가는데, 초월기 하는 것도 아닌데, 아마추어 분들은 상대가 높기 전에 네. 노타임으로 두고, 네. 또 바둑알을 한 주먹 가지고 두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바둑알을 뿌리다시피 하고, 또 한 시간에 세 판씩 두는 걸 자랑으로 하시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흑선인데요. 자, 끈차가 왔어요. 그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려가서,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이건 정말 단수를 못 보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고 반대로 또 안 넘겨준다고 하면은 끊어버려서 그렇죠? 너무 쉽고 네. 또 이렇게 안 넘겨준다고 젖히면 이걸 막아서 이어도 이거는 이거는 뭐 죽어 있어요. 네. 이런데 두 군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곱사공이 되겠습니다. 비기죠. 그러나 이런 데가 찝혀 있으면요 나중에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럼 삼공도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네, 지난번 문일지십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또 일문 반해가 있어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반 가지도 못 깨닫는다. 깝깝하죠. 이런 경우에 이걸 젖힙니다, 이렇게. 네. 젖히면, 특수성인데요. 상대방이 넘어가면, 이거는 이렇죠. 이걸 이제 바둑용으로 몰아 떨구기다. 네. 요걸 따면 두 점, 요게 한 집 나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일단 살았고요. 그러면 이제 몰 수밖에 없어요. 몰 수밖에 없을 때 이어주면 죽는 건 뻔하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도서 패 아니냐 네. 하시죠. 이렇게 몰면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착수금지 네. 이곳을 둘 그렇죠. 수가 없죠.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손을 빼면 흙이 여기를 두고 살았어요. 살았고 네. 반대로 흙이 이렇게 둬도 이건 집이 아니니까 산 걸로 착각하지만 착각하면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둘 수가 있어요. 오공도로 잡히고 여기나 여기는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네, 소심자분들은 꼭 알아둬야 된다.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착수 금지 기업입니다. 꽉 막혀버렸죠.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여덟 집을 내고 살아간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참 재밌는 문제예요. 자, 치중으로 왔습니다. 그때 여기를 이어주면 그냥 찔러버리면
이 귀는 이걸 이제 편사공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멍텅구리 사공이라고 해요. 이거는 두 분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멍텅구리 사공. 이렇게 해서. 재밌는 용어로, 이렇게. 순수한 우리나라 용어죠.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만 들으면 사는데, 삼공도가 차라리 나아요. 이 사공도가 공도만 넓었지, 맥을 못 씁니다. 자, 이어주면 죽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서 아래에서 한 집은 났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 보나마나 한 집은 나 있는데. 이거는 뭐 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끊어버리면 여기가 단수를 몰아도 따내면요. 네. 이게 대책이 없어요. 네. 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못 살아있는 모양 같죠? 그러나 여기서 기상천외 묘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여드는 수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늘면은 끊는 수를 없애고 여기를 이어서 살아가고, 여기 살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찌르면, 보시겠습니다. 먹여 치고, 따고, 이으면, 지금 첫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1분 10지가 통하는 것이 하나를 알면 이 네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살았죠.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여기다 두면 이건 꼼짝없이 산다. 자, 만약에 이곳을 두면 이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길 모는 수가 있어요. 모는 수가 있어도 이렇게 이으면 네. 따내는 수와 잇는 수 맛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빈상각의 묘. 근데 바둑이 오묘한 것은 빈상각은 두지 말라 했습니다만 때에 따른 빈상각의 묘수 있다. 그 반대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상각을 두면 먹여치는 것과 잇는 것 맛보기가 돼서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재밌어요. 흙이 여기서 늘어서 잡으러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을 냅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여기 몰아서 이을 때 이렇게 잇고 멋있게 살아갑니다. 또 상대방이 끊어도 따서 몰아도 이으면 이건 폐가 아닙니다. 네. 못 들어갑니다. 여기 이걸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따서 헛수고예요. 또 들어와도 따내서 보태준 겁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으면 이수로 그만입니다. 네. 네. 물론 이렇게 잡아도 그만인데 이게 더 득이죠. 왜냐하면 끝내기 위해서 이걸로 이어서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났는데 그냥 잡는 건 몰리는 자체로 세 집 살았지만 석 집이 났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멋떨어진 수가 있어요. 이걸 치중수라는 건데 흙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양자충이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으면 다행히 꼭 찔러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막히면은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치중을 하면 여기다 치중을 하죠. 막으면 끊어서 그만이고 이어준다 해도 넘어가서 그만입니다. 이 수가 아주 멋떨어진 수. 이런 수를 못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항상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바둑에서도 상대의 급수는 나의 급수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중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중을 하면 여기를 찔러오면 이렇게 지켜서 두 집이 났고 여기를 끊으면 여기 이어서 살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수가 안 보일 때는 상대가 어디가 좋은가 이게 급수죠. 이런 데서 여기로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맛보기를 주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안 됩니다. 찔러서 주고 있어요. 네, 편사공이죠. 네, 이렇게 이걸로 맛보기로 살아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역시 맛보기 문제예요. 네,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자 욕심을 하면 내보기 뭐 잡자고 하니까 억울한데 이었어요. 저처만 준다면 이거는 양보를 해서 살게 되죠. 맛보기로 살아갑니다. 네. 이건 착각이에요. 여기다 두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늘어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귀곡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놓으면요 따는 게 아닙니다. 네, 이곳을 들어가 버리면 삼공도로 죽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둬도 늘면은 그 유명한 귀곡사공으로 죽게 돼 있죠. 네. 바로 누울 사람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끝나면 다 흙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둑에서는 다 살리려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봉이숙이란 말이 있는데요. 위험을 만나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다 살리려면 안 됩니다. 일부는 희생하더라도 소를 희생하고 대가 살아가야 돼. 이쪽이 더 크니까요.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치중을 하면 이어서 이제는 이어서 살아갔고 그렇죠. 찌르면 아쉽지만 두 점은 버리고 이게 도마뱀 꼬리 작전이에요. 잘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살아갑니다.